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아~ 우리 강남이가 귀하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. 완전한 우리 이제 한국인. 이름은 이름 강남구 이름을 지금 고민 중이야 사실은. 어 옛날에 호동이가 나한테 촬영하면서 야 우리 강씨 아이가 이래가지고 나 권씨인데 강씨 아이가 오해가 있네. 오해가 있어. 엄마가 권씨고 근데 그 권강남 공강한 남자 권강남이 좋아. 권강남. 와이프가 또 이상화 이씨니까 이강남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강남 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. 아. 권강남이 좋아. 아니 강남이 예전에 동사이몽에서 그 귀하 시험 준비하고 뭐 이런 게 그거 뭐 한 벌써 한 2년 전 아니야? 병에는 얄짤 없다. 그치. 말 한마디에 인생 훅 간다. 계란을 바위에다 치면 어떻게 돼? 엄마한테 맞지. 그러니까 아니. 2년 동안 지금 계속 떨어진 거지. 그치. 처음에 솔직히.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게 3년 전이야. 와. 3년 전인데 3년 걸렸어. 이게 기하 시험 필기 3번. 면접 두 번. 어. 마지막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. 아. 없어지는 거지. 다시 일본 가서 또 서류를 따와야 되는 거야. 아. 면접은 그러면 뭐 어떤 질문 하나? 들어가잖아. 오. 일단 한 5명 정도 있어. 이렇게 5명 정도 있어. 다섯 명이요? 어, 중국 사람 뭐 몽골 사람 이렇게. 그래서 우리 약간 파이팅. 야, 우리 열심히 해요. 열심히 해요. 그럴 때만 왜 못하게 나와. 해가지고 파이팅 하고 들어가는 거야.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일단 이제 아 노래를 하는 거지. 국가. 외국가를 불러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거야? 아, 그러니까 따로따로. 다섯 개 방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가. 2대1이야, 2대1. 그래서 이제 내가 떨려가지고 내가 그 면접 그 울렁증? 그렇지. 그게 있어. 가수였잖아. 아니야. 나 그게 싫어. 오디션. 막 면접 제일 싫어. 근데 너무 떨리는 거야. 그래서 가사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너무 빨리 한 거야. 근데 옆에서 그 친구분이 100% 했네, 랩.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 강남 예전에 저기 MIB 할 때 랩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동해물과 빨리 빨리 끝내자. 진심 이분들은 무조건 다 붙었을 거야. 진심이었기 그치. 때문에 그거 하고 애절하게 진짜 불렀네. 하고 하니까 간절하게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지. 뭐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막 이런 얘기 될 것 같아. 그런 것도 있고. 얘기하는구나. 아니 그래서 아니 그 처음에 면접 떨어진 적도 있어? 네. 네. 갑자기 전등 맞지?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옛날에 동상이몽 할 때도 내가 그 얘기 했었는데 사실 말하는 실력은 잘하잖아. 강남 정도면 거의 뭐 외국인 없지. 수중에 아니 탑인데 맞아 내가 말을 잘하잖아. 근데 면접을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이게 너 가서 까불었어? 아니 왜 까불어 그거를 면접 잘하고 까불어. 마지막에 합격입니다 했는데 네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걸 가르친다 그러더라고. 나도 제 교육을 시키려고 네. 제 그 과외를 시켜줬거든. 근데 진짜 어려워. 어려워.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진짜 게 어려워. 등기소에 가서 당신이 뭐 맞아. 뭐 서류상 어떤 맞아. 것을 띄워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틀릴 사람 야, 야 너네 테러리스트가 옆에 있어. 어? 야 여기 다 테러리스트야. 카메라 감독님들 다 총이야 저게.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? 전화를 할 수 있어? 112 하면 안 되지. 어떻게? 다른 전화번호가 있단다. 다른 전화번호 있어? 몇 번이야? 테러리스트가 전체가 아니,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한다고 그래. 근데 잠시만 112 이런 거 아니야? 경찰이 112가 아니고 따로 있단다. 근데 뭐 맞아? 수도권 터지면 어디다 전화해야 되고 이게 엄청 많아. 이런 것도 외워야 돼. 진짜 좀 어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다. 공부해도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 어떤 발음들이 있지. 발음이 어렵게 너무 많지. 아 그 일본은 받침이 없잖아. 받침이 없어. 일단 강남. 응이 없다. 이응 강남 뭐야 나 이응이란 니은이잖아. 그러니까 저 인사할 PD님이랑 인사. JTBC PD님이었어 그때. 아 대표님이 우리 회사 신인이에요. 아 안녕하세요 가나님입니다. 안녕하세요 가나 가나님입니다. 그래가지고 아 돈이 없구나. 이렇게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. 다른 친구들은 발음 뭐가 어려워? 다 어렵죠. 다 어렵지.